매빅 미니를 찍은 영상을 아주 손쉽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DJI 플라이 어플을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앨범이 있습니다. 앨범을 클릭하시면 세로로 편집하는 게 조금 편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제작이 있습니다. 제작을 가시면 아주 다양한 샘플링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맞는 샘플링을 찾으시면 됩니다. 템플릿을 보시면 간단한 정보가 있어요. 샷을 몇 개를 선정을 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통 긴 게 20초, 짧은 게 10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템플릿에는 음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실제로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들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순서는 조금씩 바꿀 수가 있고요. DJI 플라이 어플에 저장된 것 외에도 기존에 있는 사진들도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5개의 샷을 설정을 했고요. 하나의 씬마다 초가 나옵니다. 선택한 영상마다 몇 초가 재생되는지 표시가 됩니다. 뭐 3.8초, 뭐 3.9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재생시키고 싶은 구간에 변경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냥 손쉽게 손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재생 구간 변동이 가능합니다. 편집이 상당히 손쉽고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따라하면 좋은데요. 좀 아쉬운 게 텍스트를 좀 바꿀 수 없다는 점이 제일 아쉽고, 구간마다 재생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보통 뭐 3초, 5초 이게 짧게 짧게 가져가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생성을 눌러주시면 핸드폰으로 바로 저장이 되고 이 영상을 다른 SNS로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이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고급이 있습니다. 고급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르기라든가 뭐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쉽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 템플릿이나 이런데 글씨체라든가 음악이 삽입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 올렸을 때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DJI에 제가 직접 문의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답변이 왔습니다. DJI 어플에서 모든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더라도 저작권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왔기 때문에 혹시나 저처럼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열심히 만들으셔서 좋은 영상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